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찰에서 아름다운 보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보물찾기 하러 가보실까요? 절의 풍경뿐 아니라 진입로도 그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201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절 선암사입니다. 어? 여기! 보물 발견! 보물! 보물! 와! 제일 먼저 발견한 보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400호 승선교인데요. 아름다운 아치형입니다. 다리 바로 밑에 있는 돌 보이시죠? 그게 바로 용 머리 모양으로 깎인 돌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다리죠? 용머리는 장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것을 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이 있다는데요. 다리 밑으로 나쁜 기운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예. 엄청 아름다운 절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조계산 선암사라고 하는 사찰이고요. 우리나라 그 수많은 사찰 중에 가장 사찰의 원형, 네. 산지가람의 그 본래의 모습이 제일 보존이 잘 됐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선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됐다는 소리 있는 사찰로 산사의 모범다방 같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유지해온 것이 특징입니다. 신라의 국선 화랑도들이 수련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스님, 이 뒤에 있는 탑도 그 보물 중 하나인가요? 네, 네, 네. 이 탑은 8세기, 그러니까 서기 861년경에 통일 신라시대 때 도선국사께서 이렇게 그 만든 탑이에요. 그리고 저쪽 좀 뒤에 보는 대웅전. 네. 대웅전도 역시 국가 보물이에요. 보물 제395호 선암사 3층 석탑 뒤에는 보물 제1311호 선암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 양식과 장식이 돋보이는 보물입니다. 예, 여기 또 상당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여기가요? 예, 여기가 그 뒷간. 뒷간이 뭔지 알아요? 뒤에 있는 집? 요새 말로 하면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데. 아, 화장실이요? 화장실은 왜요? 예, 지금부터 한 500년 이상 된 아름답고 아주 깨끗하고 선암사는 뒷간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 문화재 자료 제214호 선암사 측간. 앞에서 보면 1층, 뒤에서 보면 2층인 비탈 구조를 이용해 걸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재래식 화장실에선 보기 드물게 남녀 칸도 나뉘어져 있답니다. 오, 구멍 너무 크다. 놀라셨죠? 직접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전통의 미가 담긴 화장실이랍니다. 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시 화면 조정의 시간입니다. 근데 진짜로 화장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뭔가 여기 있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앞에도 딱 이렇게 산의 풍경을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쾌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선암사의 나무들도 굉장히 귀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아니, 과연 어떤 나무이기에... 와, 오, 스님! 이 나무가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이 나무가 그 유명한 선암매, 수령이 600년 이상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죠. 천연기념물 제488호 선암사 선암매. 수령이 350년에서 650년에 이르는 오래된 매화나무 5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사계절마다 각각 특색 있는 경관을 보여주는 명승지랍니다.